저희가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 가계 부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숫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채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연체율 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계부채가 아마 우리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게 오늘 저의 판단입니다.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이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%가 됐다고 합니다. 1800조 원을 넘었다는데 정말로 심각하고 이 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빚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현재 3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. 취약계층 대출도 1년 사이에 1조 2천억 늘어났다고 합니다.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 이미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연체율이 5%를 넘어섰다고 합니다.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 대부업체 연체율은 11%.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. 이 부채 문제가 민생 위기를 넘어서서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정말 문제입니다.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,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, 뭐 이런 생각들, 이런 생각으로는 현재 이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그 민생 추경 제안을 하면서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채 문제 대책입니다.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현장의 위험성이나 특히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정부 여당이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 정말 소기의 경읽기 같습니다.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오늘 우리 이상복 교수님도 또 한정관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내주시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민주당이 계속 촉구하고 독려해서 이 가계부채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신속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